쉿! 농사직사! 또 상쾌한 아침이 시작. 상쾌하게 뭐 상쾌하는 지금.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 아, 우리는 그래도 긴팔을 입었으니까 근데 너무 추워 보인다. 그러니까요. 옷 하나 사줍시다. 옷을 아. 사롱 씨가 하나 사주세요. 그럽시다. 네. 네. 난 저만 난 저만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 갑자기. 오 야 드디어. 아 역시 드디어. 오 지금. 우리 그 옛날 방송처럼 그거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점프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야, 괜찮네. 야, 어, 다시다. 뭐가 변했어요? 혹시? 어? 뭐가 변했어요? 이거 늘어났다. 아, 그래. 늘어나고. 아, 이거만 붙인 거예요? 방송국이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돈 많은 거야. 돈이 많아, 돈이 많아. 아, 오늘 검은색이시네요. 야, 이거 오가닉이에요. 네. 아, 오가닉이란가? 면이 오가닉이네. 오가닉 아니에요? 오가닉? 예? 오가닉이 왜 나와요? 올가미다, 올가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겨울에도 찍고 싶네요. 아, 동목도 밖에. 이렇게 하나하나 옷장만 아, 스키 타러 가자, 스키 타러. 아, 스키 타러 가면서 아, 스키 하나 받고. 그러니까. 재밌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MBC에 뭐 옷 받으러 왔어요? 아, 뭔지 얘기 꺼내셨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면 저 겨울에 패딩 주나, 패딩.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목적이, 그게 목적인 거지. 아, 정말 진짜 다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네. 나와 있는 여기는 대구 달성군에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달성군 엄청 네. 유명하잖아요. 달성군 뭐가 유명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달성군에. 네. 뭐 있어요? 뭐? 저수지 유명한 저수지. 아, 무슨 저수지? 무슨 저수지? 무슨 저수지? 달창 저수지. 오! 아~ 맞습니다! 아, 전라도까지 그 유명세가 떨치고 있구나. 아, 여기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아, 진짜? 몰라요. 저희가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달창 저수지. 달창 저수지. 달창. 이름이 왜? 달창이죠. 왜 달창일까요? 왜 그렇죠? 달이 창대하게 떠는 저수지다. 오, 그럴듯한데. 야, 요새 언어 감각이 좋아. 언어 감각이 좋다. 우리 오 기자님 왜 달창 저수지가? 아니 달성군인가 여기? 달창리 아닙니까? 달창리. 응. 달창리. 아, 달창리. 달창 저수지는 아니야. 달창리. 달창리.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서 기자님 왜 달창 저수지? 이 저수지 물이 네. 아주 달창지근. 아, 달... 아, 들어가서 찍어. 들어가서 찍어 먹어봤어요. 달창 지금. 아, 달창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달창 저수지. 그럴 것 같아. 자, 왜 달창 저수지냐면, 여기가 바로 창령이랑 붙어 있거든요. 창령? 달성군이랑 아, 창령이 붙어 있어서 아. 달창 저수지. 의외로 간단했네. 예. 의외로 간단하고 별로 안 붙였어. 아, 붙지 않았어. 그냥 붙인 거예요. 옛날 사람도 그냥 막 지었네, 이거. 달창 저수지. 뭐, 멋있습니다, 아마. 달성군과 창령군이 그래서 달창군 여기가 무려 한 2만 평 정도입니다. 아, 그럼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겠네요. 그렇죠. 달성군이라는 이름과 창령군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네네네. 오 너무 멋져요. 뒤에 풍경 한번 어디? 봐보세요.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은빛 은빛 저기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어가 막 이러고 저기 진짜. 반짝이는 저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합니까? 저걸 윤슬이라고 그래요. 윤슬 반짝반짝거리는 빛의 반짝이는 너 하나 맞죠? 확실한 정보 맞네. 아니 맞는 것 같아 맞아. 확실한 정보 맞죠? 아는 거 나왔다. 아는 맞을 거예요. 명호분이 고기를 자신감 없게 끄덕끄덕 왜 날 안 쳐다보고 나 탄새 쳐다보고 아까 달창 지금부터 신뢰가 깨졌어. 아니 근데 아까는 안개가 껴있어가지고 안 보였었는데 네네네. 안개가 싹 그치고 나니까 진짜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바다 같다. 왠지 누가 나오려면 산신령이 나올 것 같아. 이야 산신령이 도끼 던져라. 이야 산신령 군자 금도끼 은도끼 도끼 던져라. 요새 은이도 좋답니다.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아이 폰 하나 던져야 되겠다. 아 저 잡담 좀 그만하고 네. 자 나는 폰을 왜 던져요 거기에. 어, 새폰 주게. 아 새폰 주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수지 근처가 원래 또 농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아, 에,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농사 지을 작물이 뭔지 궁금한데 오늘 아, 자 그렇죠. 오늘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네. 어 뭐죠? 이거 도자기 오. 도자기 빚으러 가요? 이야 우리 MBC에서 이런 것까지 아, 점점 좋아져 저번에 주머니 주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 돈 들었나? 아 돈 돈 들었겠다. 쌀 아닙니까?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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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다. 아, 퓨! 아 풍선인데요? 네 오늘 팀 네. 선정은
풍선불기를 하겠습니다. 풍선불기. 네, 제한 시간이 10초 있거든요. 네. 10초가 있는데 가장 크게 본 분이랑 1등, 2등 같이 팀, 네. 3등, 4등 같이 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게 10초 동안 불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줄어들면 되겠네요. 네, 그거 자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움이가. 아니, 무조건 크게 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에. 아니, 딱히 없는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됩니다. 아,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언제 힘들 싸움을 해라. 힘들 싸움을 해갖고 와. 저 여기 브레가 좀 약합니다. 브레가 약하니? 아 브레. 아저 이거 기계로 하지. 이걸로 하지. 이걸로 했거든요. 저는 집에 튜브 바람 넣을 때도 이걸로 하지. 준비 시작. 뭐야? 일부러 아무래 일부러 아무래 이것들 아직 깨만 파가지고 아니 이분이 진짜 못 불었어요. 그래? 아니 얼마 전에 감기 걸리고 나서 아 폐활량이 많이 떨어졌어. 아, 나의 숨을 다 마셨다. 아난 유의장이 너무 크게 막 열심히 부니까 나도 네. 막 경쟁의식이 느껴져가지고 막 열심히 불었는데 아 내가 제일 큰 것 같네. 결정됐네. 아, 유의장님이랑 오회장님 반팀. 아 좋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 오기장님의 기운이 좋아서 그래 맞아요. 아, 그 기운 다 빠졌어. 한 번만 빼면 끝나거든요. 아 요즘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운 체력이 너무 빠졌어. 아 체력이 바닥인데 미안합니다. 아, 네, 보니까 축제라 했는데 너무 많이 다니더라고. 기운 다 빠졌어 지금. 끝났어 이제. 좋지 않은데 가야. 두 번 정도 또 강의장으로 하니까 잘 되겠지. 그러네요. 오늘 강의장 일부러 천천히 보신 건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아 비흡연. 저는 비흡연자 가면 다 흡연자죠. 나는 보면 골초라고 느끼지. 아 그러니까요. 아 왜 그러 흡사. 입에 댄 적도 없어. 아 그러니까요. 입에 댄 적도 없어. 뭐? 아 뭐야? 아 자 부산아 왜 이렇게 재밌게 노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될 농작물은 뭔가요? 쌀? 항아리. 항아리가 힌트예요. 항아리가 힌트라고요? 쌀이겠네 그러니까. 쌀. 양이 넣어가지고 쌀. 항아리. 항아리와 꼭 닮은 양파입니다. 와! 양파. 아니 양파가 지금 수확할 때가 아닌데 심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흑사 그 마늘 작년에 우리가 마늘 했을 때 죽어놨거든요. 양파도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양파를 사서 집에서 먹기는 많이 먹었으나 나는 양파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없어. 진짜요? 나는 너무 신나게 왔어요. 신나게 왔어요? 야, 오늘은 진짜 점점 또 저는 또 무너지는 거 보겠네요. 점점. 아니, 속 입어서 엄청 힘들 것 같았지만 네네. 완전 진짜 득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이 득템이랑 양파 득템은 좀 다르지 않나? 느낌이. 아니, 그리고 양파는 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게요? 까면 까도? 깔수록 이렇게 없어져요. 까면 깔수록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까면 깔수록 새롭고 이렇게 또 양파 색깔의 옷을 또 몰라. 아, 맞네요. 그래서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갑시다. 자, 출발! 출발! 고! 렛츠고! 렛츠고, 파리 베이비. 와, 안개 다 거쳤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진짜 한복의 동양화 같아. 맞아요. 네. 안개가 지금 좀 껴있잖아요. 네. 안개 하면 생각나는 노래. 나 오늘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유의장이 좀 해줘. 아,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이 노래 생각나네요. 하얗게 피어나는 물안개처럼.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오기장님이 혼자 노래 부르기 그리셨는지 괜히 저한테 신경을 한 게 제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부르는데 나 부를 노래 하나 더 있으니까 또! 아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개 낀 달창 처수지 뭐 장충방법은 아닌가요? 찾아왔나
안개 낀 달창 조사. 아, 주크박스입니다. 주크박스요. 주크박스. 근데 연식이 좀 오래되죠. 나 제주공 있어요. 어떤 노래? Here's my life, this is my debut. 이걸 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항상 노래 부르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아, 네네네. I will fall away. This is my. 오, 야, 이 우피하려고 부르셨구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저도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영광입니다. 아니 오늘 그 저희 대표님께서 연구 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아, 그러게요. 아,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아~ 그렇다는 거는 우리 앞길이 정말 먼지 추성인가 보잖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요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네. 오니온 시드라는 그 양파 품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와. 벼농사하고 뭐 농사는 한 2만 5천 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지금 한 30년? 40년 돼가네. 곽동준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거 나무가 아주 멋진 나무가 있는데 이거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는? 이게 네. 여기가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 고향. 아. 이야, 곽재우 장군이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서원도 여기 있고 네. 또 제실도 여기 있고. 아, 홍의장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요? 그 홍의가 아니고 홍의 장군. 아~ 홍의. 홍의 제사고. 인진왜란. 붉은 옷을 자주 입으셨다고 홍의 장군 아닙니까? 전투를 하면 네. 적군한테 잘 보이도록 빨간 옷을 입고 네. 전쟁을 한다고 치면 좀 아~ 특이하죠. 그렇죠. 네. 그만큼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 아, 그게 무적이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표님 성도 곽씨인데 설마? 내가 13대 손. 이야, 우리 후손이셨네. 대표님도 지금 기선 제압이 됐어. 아, 기선 제압이 목장으로. 백의장군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백의장군처럼 다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말이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네. 할 말은 많지만 뭐, 하지 않겠다.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양파 씨앗을 만들려고 하면 네. 양파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꽃이 피고 이제 씨앗을 수확하게 되는데 네. 그 양파는 양파 뭐를 심으면 양파를 먹는 게 되고 네. 또 우리가 먹는 양파를 심어야 양파 꽃이 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아까운 양파를 심어서 심어요. 네. 그 양파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양파를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아주 조그만 거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큼지막한 걸 심네. 그렇네. 그렇죠. 먹는 용도가 아니라 심는 용도, 씨앗을 위한. 씨앗을 그렇죠. 이제 얻기 위한. 양파는 2년에 한 번 꽃을 피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1년 차는 우리가 먹는 양파가 되는 거고 네. 그걸 다시 심어야지 꽃이 피어서 종자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뭐 양파 종자 개량을 하신다 하는데 종자를 개발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아, 우리 소비자들은 보면 네. 양파가 품종이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양파가 양파인지 알죠. 양파 품종이 한 1,500? 와, 진짜 많이 있어요. 네, 등록이 돼 있어요. 네. 1,500개에서 그럼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10품종 정도 등록을 해서 10품종. 새로운 품종 만든 게. 와. 그 10품종이 많이 보급된다 하면 은 네. 바로 그냥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공장으로 또롱또롱또롱. 아, 진짜? 이게 돈 되는 소리인가? 아, 그렇구나. 아니, 개발하신 것 중에 가장 주력 양파를 집에 사보면 네. 며칠 안 있으면 막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파가 정말 안 썩는 양파가 필요하겠죠. 저장성이 좋은. 저장성이 좋은. 네. 네. 그래서 저장성이 좋은 양파 쪽은 이제 일본에서 거의 수입해다가 종자를 썼어요. 그래서 한 80% 이상이 수입산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우리가 개량해서 지금 차돌바이라는 양파. 차돌바이.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 차돌박이 아니야. 차돌박이라뇨. 차돌박이 아니고. 차돌박이 아니고 차돌바이. 차돌바이. 그런 양파를 만들어서 네. 작년부터 출시를 했는데 네. 원래 상당히 많이 팔아가지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이야! 경사로구나! 이야!
사돌바위가 장갑을 했네. 아~ 큰일했네, 큰일했네. 아니 근데 양파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먹어보면 양파 맛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걸 드셔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이제 매운 맛이 강한 것도 있고, 네 맞아 맞아. 부드러운 양파도 있고, 아, 부드러운 어떤 거, 질기고 양 단단한 양파도 있고 여러 그쵸. 가지 있죠. 이게 양파 종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일하면서 밥값은 할지 모르겠다. 밥값은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를 믿으세요. 밤이 얼마짜리? 밤이 나오면 소원이 나죠. 자두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아 찹쌀로 지금 찰밥 한다던데. 이야 와, 그래요? 와 찰밥 좋다. 육아 찹쌀 유명하잖아. 찰밥 찰밥. 그럼 찰지게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렛츠고 밥값 바로 가자. 밥값 바로 난 자원을 봐야지. 다 냄새 뭐야 이거? 야 밭에 냄새가 아주 엄청난데 거름을 많이 넣으셨나 봐요. 아 수고하다. 이게 네. 양파를 키우는 보약이죠. 보약. 구수합니다. 구수해요. 그 서바 그 양파 C 라인 빌로 좀 갖고. 서비가 누굽니까? 서비가 누굽니까?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 씨. 여기 심기는 양파는 네. 이제. 그 A라인이라고 해서 네. 꽃가루가 없는 양파를 심고 그쪽에는 꽃가루가 있는 양파를 심어서 교답을 해서 F1 품종 그 형태로 만들어서 잡종강세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아, 잠깐만 뒤로 뒤로 그 전에 아 우리 서비 씨가 누군지 대표님이 교접하신 분이 아 교접이야. 아 형님 아 F1이가 자 우리 서 성씨가 누구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곽홍섭입니다. 아니 아드님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 네, 곽홍섭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귀농한 지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오, 뭐야, 진짜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34. 34? 아, 저는 동갑입니다. 오, 진짜? 장가를 갔어요. 예? 장가 저번 달에 갔습니다. 아니 그럼 농사를 이렇게 아드님하고 같이 꾸준히 이렇게 지으시나 보죠? 아 원래는 뭐 전공을 왜 이렇게 떠듬떠듬하세요? 경제학 쪽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아들 뭐 멀리 가는가 했는데 농사 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개꿀. 아, 개꿀! 아 진짜? 환영한다. 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네. 많이 남죠. 아, 많이 남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게 많이 남는다. 개꿀. 자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해야 될 그 양파 씨앗을 만들려고 하면 먹기도 아까운 이 양파를 그러게요. 엄청 신심하고 안 먹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심으면 심으면 여기서 싹이 올라와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종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쪽에 있는 거는 일찍 수확하는 양파면서 부드럽고 좀 물러요. 물러. 아, 이 양파에다가 이 단단한 양파를 교답을 시키면 아주 좋은 양파가 나와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량도 많이 나고 저장성도 그만 좀 좋은 근데 그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심어두면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세 망에 지금 꽃가루가 나오는 걸 한 망 심어서. 그러면 교잡이 돼요. 교잡이 돼서 예, 교잡도 하시네. 교잡. 사람이 잡이라서 그래. 아, 그래서 예쁜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아~ 아니 근데 양파에도 이렇게 씨앗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 봐요. 아이고 화분. 꽃가루. 꽃가루가 있는 게 있고 꽃가루가 없는 게 있어요. 조생은 꽃가루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본래 꽃가루가 없는 게 아니라 꽃가루가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기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게 어렵죠. 꽃가루 없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꽃가루가 혹시 수술했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잘 못 하는 걸 텐데. 대표님, 저는 이 생명공 이 세 분과 다릅니다. 저 종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불임계라고 하는데 네, 불임계. 임성이 되지 않는 불임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네. 꽃가루가 있는 네. 유지친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유지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놈은 교답을 시키면 그냥 F1으로 만들어지는데 유지친은 교답을 시키면 다 꽃가루가 없는 놈만 나. 아. 그 없는 놈만 나오는 거 그걸 유지친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유지친이 있기 때문에 이 불임계를 다 만들어서 아. 이제 교답을 시켜서 F1 품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 유지친이라는 게 꽃가루가 없는 놈을 갖다가 유지친이 삐리한 안 좋은 거면 교답시키면 더 삐리해지잖아. 아~ 그래서 유지친이 아주 좋은 놈을 갖고 있는 게 그 집의 기술이죠. 노하우고 그게 능력이고. 그래,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유지친구를 잘 만나야 돼. 유지친 잘 만나야 되네. 이런 품종들을 만드는데 유지친들이 다 따로 있어요. 차돌바 유지친도 따로 있고 이거 유지친도 따로 있고 그걸 B라인이라고 해요. 소에 비했을 때는 그 네. 번식우, 대장 번식우 같은 느낌. 종모, 그 종모가 정말 그 집의 그 농장을 좌우하듯이 네. 불임계를 네. 유지시켜주는 유지친을 얼마나 좋은 유지친을 갖고 있느냐가 네. 그 집의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B라인 어디 있습니까? 아, 가르치면 안 되네. B라인 어디 있습니까? B라인. 선생님, B라인! 그러면 작업을 네. 해보시죠. 네, 일단은 작업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네. 너무 따닥따닥 심는 게 아니고 10cm. 그 한 뼘 정도 이렇게 띄워서 네. 이렇게 심어줘야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꽃대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네 개씩 나와요. 아, 많이 나오네. 그래서 네 개씩 나오니까 나중에 종자를 받으면 내가 대발 치는 거죠. 아~ 한 개만 나오는 건 딸랑 한 개만 나오는 것 때문에 못 먹고 살아. 그럼 아~ 요 기장님 이거 어떻게 심을까요? 이렇게 심을까요? 이렇게 심을까요? 거꾸로 심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 그럴까 봐요. 그 뿌리가 바다 땅으로 어디가 가게. 어디가 뿌리 어디가? 여기. 그건 안 해. 요것이 바닥으로 가게. 그것이 바다로 가야 돼. 바다로. 바다로. 지금 멘트가 바다로 갔어요 지금. 멘트가 지금 괌 앞바다에 있다 지금. 자, 그러면 다음은. 아니 대표님 이런 종자 농사를 하더라도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땅이 스펀지죠. 아 스펀지. 네, 네. 이런 땅이 이제 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집을 다 소를 줘야 되니까 다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집을 다 쌀이 넣어. 아. 네, 집을 쌀이 넣고. 넣다 보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어떤 땅들도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스펀지. 그래요. 땅을 살리는 게 농업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조생은 사실은 양파 다섯 개 없어요. 다른 집에는. 아. 근데 우리는 이런 조생계 품종이 지금까지 저렇게 건재하에 있다는 자체가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조생종 양파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좋은 창고가 좋아서 지금 조생되는 거예요? 좋은 창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좋은 창고에 넣으면 이게 불시출수라고 해서 꽃이 겨울에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야, 양파 좋은 창고로 사는 거는 좋은 창고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다 그냥 둬야 돼요. 그래서 자. 결국 B라인만 찾으면 된다. 아, 그렇지.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B라인을 찾아라. CCTV 열심히 봐야겠어. 여기서 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띄워서 네. 하나씩 놓고 한 뼘 간격으로 예, 흙을 가볍게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이 이랑 하나는 한 명이 딱 작업할 그거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락하지. 지금 빨리 세라. 어우 좋네. 빨리 세라 지금. 야, 니까지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고 니네 사이좋게 일을 해야? 기분 좋게 일을 해야? 아, 결과도 좋아. 아, 그렇습니까? 아. 다 듣는다 지금 양파가. 아, 양파가 다 알고 야, 있어. 야, 어? 강하게 키워야 강하게 산다. 이 어떻게 종자를 하시려고 생각했습니까? 예전에는 양파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창녕에서 생산한 양파 종자가 네. 전국에 네.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일본 양파로 그냥 100% 바뀌어진 거예요. 에헤이.
벼농사를 손으로 이양을 할 때는 하지경에서 양파를 심었기 때문에 예, 아무 문제가 보세요. 없었는데 예. 기계 이양을 하게 되면서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벼를 심으면 늦어가지고 예. 벼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확이 빠른 품종으로 조생종으로 100% 다 바뀌어 버렸어. 아~ 그래서 이제 작년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양파 최종 농가들이 다 맞아.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끊겼네. 이게 이제 일본 종자들로 다 바뀌지면서 내가 내 종자는 내가 만들어서 써야겠다.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시작했는데 6종 많은 사람은 전국에 5~6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좋습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니까 타산이 안 맞을 수 있겠네. 기본이 8년이라 없네. 맞네요. 4세대 지나야지 선발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세대 선발 세대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이 8년씩 걸리니까 다 포기해버린 거죠. 흥농, 중앙 뭐 할 것 없죠. 그렇게 15년에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돼야지 이제 품종이라는 게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버티니까 이긴대요. 버틴 자 이긴 것이야. 그래서 맞아. 지금은 차돌바에 따라갈 양파가 없어. 이야, 그래. 넘버원이네. 육종하는 사람은 품종의 단점만 보이지 좋은 점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농사 지어봐라 이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차돌바에 나오면서 해봐. 된다. 자신감. 해봐. 된다 이거. 차돌박이를 먹을 때는 차돌박이 양파를 먹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맞네. 아, 그거 마케팅 좋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자, 이제 일 안 하는 게 다리가 저려. 빨리 갑시다. 아이고. 중간에 내가 라인을 잡아줄게. 오케이, 좋아. 자, 내가 불도저다. 이제 싹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여기에 비닐 멀칭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싹이 너무 많이 나면 비닐이 다 당하니까 안 심고 이제 좋은 것만 심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가면 안 되잖아. 지금 버리는 거지. 버려요? 아유 아깝다. 즙 잡시다. 세상에 아까운 건 없어요. 아깝죠. 소중한 건 있는데 아까운 건 없어. 왜냐하면 아깝다고 먹으면 배탈 나고 아깝다고 주면 썩고 아깝다고 냅두면 맞아. 그래서 아까운 건 없어. 소중하다. 소중한 건 있는데 아까운 건 없다. 오케이. 저 또 노래 부르고 논다죠 말해 또. 저 노래 부르고 또 논다죠. 저 배짱이들이 저기. 저 또 노래 부르고 논다죠.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무슨 노래게요? 무슨 노래일까요? 정선아리랑 강원도 그 정선에서 사람도 없고 산만 말아가지고 일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럴 때 부르는 노래 정선아리라. 유의장도 없고 아드님도 가불고 나 혼자만 놔두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드님? 예. 골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좀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땅이 안 파져. 이렇게 아 땅을 파야 돼요? 땅이 지금 여기가 다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와우, 야, 다르다. 아 그렇구나. 이게다. 오. 아 잘하시네. 오늘이 적성 찾았네. 요 정도 그냥 세워놓기만. 아, 이게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관리기가 지나가면 흙을 또 덮어줄 거거든. 그래서 아~ 누가 지나가면서요? 관리기 이제 흙을 벌려주는. 아 그래요? 친구가 와서 이제 흙을 벌려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덮어놓으면 이게 양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 보여야 되죠? 여기는 다 뿌리면 되나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네. 지금 양파를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아, 요 저 더요? 어떻게 저도 가야 됩니까? 다리를 한번 펴야 되지 않을까요? 심고 계시면 돼요. 아, 심고 계시죠. 나 저 심고 있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어야 돼, 가면. 저기 아드님. 예. 저 엉덩이 의자 이런 거 없나요? 아, 이거는 그런 거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엉덩이 놀 데가 없구나. 엉덩이 의자를 쓰면은 다 끝나고 난 뒤에 무릎 나가지 않을까요? 무릎
원래 시골 일이라는 게 몸이 좀 갈려나가는 일이라서. 아, 그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 요밭 작업하는데 하루 걸리나요? 지금 뭐 차량이 아니었으면 3시서 하면 뭐 네. 반나절이면 아 반나절이면 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이게 고되잖아요. 그 삶의 고됨과 이 일의 고됨을 노래로서 달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치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무슨 노래게요? 정선아리랑이었습니다. 정선아리랑. 미량하고 좀 다르네. 네? 미량아리랑. 미량아리랑은 다르죠. 미량아리랑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는 억양부터가 세잖아요. 뭔가 막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말도 빠르고 말도 억세고 그러니까 노래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어둥지 섰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용서 잘 되겠다 아리랑 고개로 아. 날 넘겨주소 응? 이렇게 해서 이리 바로 그런가? 이리 넣으면 돼 이렇게 아 그래? 응 찔러 넣어가 흙이를 싹 넣고 맞네 뭐 둘이 뭐 가지러 가서 둘이 지를 가 저 아니 이거 아직 심고 계시네. 그러니까. 옹장님 버섯이 났습니까? 양파가 났습니까? 버섯이 났구만요. 아, 버섯이 났구나. 아, 나 양파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여러분들 국밭에 가면 양파 남기지 마십시오. 네? 아, 양파 힘드네. 양파 남기지 말고.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 아파. 양파 그 모 네. 심는 거는 네. 좀 한 자리에서 좀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네. 앉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몇 개 안 심으면 바로 또 옮겨야 되고 안 심으면 옮겨야 되고 이러니까 앉아서 할 수가 없지. 아. 아들이나 아들. 아우 죽겠구만 와 뭔가 일은 힘들었는데 뭔가 뿌듯합니다. 내가 심은 이 손에서 사람들이 먹는 그 양파가 되는 그 종자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설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한테 어떤 종자 내가 얘기하는데 파리가 종자 양파 종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정말 우리 대표님이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데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서 이장님이 스승으로 모신다는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단 한 번 더 찾아갔더니 없었다. 바빠가지고. 아 바빠서. 네.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 스승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네. 굴뚝 같으나. 송이캐는 그 산을 두 번 오르기 여기 한 줄 한 줄 하기. 송이가 난 것 같아. 아 송이가 난 것 같아. 아 이거는 네. 제가 진짜 진정으로 네. 정말 농사일로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찐농사. 찐농사예요. 땀도 안 흘리는구만. 아. 땀 솜솜 떨리잖아요. 이렇게 땀이 이렇게 해도 땀이 없고. 땀은 원래 잘 안 흘려가지고. 근데 지금 다리가 뽀사냐부터. 뽀사지. 다리가. 다리 왜? 이건 날 때문이야. 아니 너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러도 되는 겁니까? 예.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니까. 저 아, 다음 네. 시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즌. 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녹음했다 하겠습니다. 아니 어기자 이런 거 많지 않아? 아, 가끔 가다 한 번 두 번. 진짜 당신도 똑같아.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처음 하면서도 우리 일꾼들 시켜보면 거꾸로 심는 것도 있고 뭐 간격도 안 맞고 막 이런데 제가 그런 걸 또 용납 못합니다. 아, 이게 또 요 10cm씩 딱 재고 있거든요. 야, 10cm씩 아. 그 미리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리고 대표님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 아따 되네. 아따 되네요. 지금까지 일을 네. 했는데 이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다. 급발진. 너무 고대다. 너무 고대. 너무 고대. 다리가 뽀사질 것 같다. 아, 뽀사질 진짜 진짜인 것 같다. 진심인 것 같아. 네, 아 진짜 힘들더라고. 진심으로 지금. 아 그래가지고 진짜 점점 우습기가 사라지는데 아 내가 농사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간절히 느꼈습니다. 두 분에게 종자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인데 뭐 할 말했습니까? 아 미래 종자를 위해서 네. 이 노력하신 이 대표님의 그 네. 위대함을 아 그건 진짜 존경합니다. 아 존경합니다. 아 진짜. 우리 또 종자 네. 하면 또 우리 강 회장님 아. 관심 종자 아, 아 관심 종자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오후 작업이 있는데 오후 작업이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서 아, 이 햇빛 뜨거운데 이거 무슨 오후 작업을 해요? 한쪽 팀은 네. 찹쌀을 수확하러 가실 거고요. 아. 한쪽 팀은 종자를 정선하는 작업을 정선이 뭐죠? 강원도 정선을 가요? 씨를 골라내는 작업.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고를지는 몸으로 말해요를 하겠습니다. 왜? 아, 몸으로 게임.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잘한다, 잘한다. 정답 더럽다. 두리안. 더럽다. 두리안이야. 냄새가 많이 난다. 하지만 속상은 하얗다. 공감대는 어떡하지? 공감대는 뭐야, 쟤 뭐지? 상수 조정. 잠깐만. 얼마입니까? 요거는 얼마는요? 예. 100g에? 예.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미나노 와 진짜 맛있다. 약밥은 아~ 약이에요, 밥이에요. 어? 약밥이요. 그 약밥.